안녕하세요. 경기 네트워크 뉴스입니다. 연천군 맑은 물 관리 사업소는 정수시설물 대청소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연천군 맑은 물 관리 사업소는 정수시설물인 5개의 배수지를 비롯한 7개소에 대해 내부 이물질 제거, 미생물 번식 방지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대대적으로 청소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청소는 정수장 내 침전지, 여과지, 정수지, 옥계, 하우, 장난 배수지, 청산 공업용 정수장 내 침전기 및 정수지 등 고압 세척기를 사용해 물탱크 벽면 및 바닥 오염물질 제거, 세척 등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오염 요인을 사전에 소독하는 것으로 수도법 의거 매년 2회 청소를 실시하게 됩니다. 지금까지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.